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도픽스의 단테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볼륨, 돈, 게인 세 가지 심플한 컨트롤을 갖춘 다이나믹한 단테 오버드라이브는 맑고 깨끗한 부스트 사운드부터 크런치 오버드라이브와 부드러운 디스토션까지 빈틈없는 사운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완벽한 레벨 제어와 톤 모듈레이션으로 단테 오버드라이브는 도픽스의 대표적인 오버드라이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게 대표 상품입니다. 그죠? 기본빵. 네, 도픽스를 가장 대표하는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도픽스가 다른 카테고리의 이펙터들도 만들지만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 드라이브의 진심인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다른 브랜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뒤에가 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붉은색이 빨갛게 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노브는 모두 12시고요. 볼륨만 제가 추가로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잘하네요. 자글자글 크랭크업 되는 소리가 굉장히 멋지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죠? 오, 진짜 소리 고급지게 난다. 네. 자, 공간기 붙여볼게요. 아, 소리가 진짜 고급스럽게 나네요. 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도픽스의 드라이브 페달들을 다뤄볼 예정이긴 하지만 이 단테를 만나는 순간 정말로 드라이브를 잘 만들고 드라이브의 진심인 브랜드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이펙터들에서 왜 이러지? 할 수는 있어요.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테에서 들려주고 있는 사운드는 뭔가 익숙하지만 굉장히 새롭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굉장히 시원하고 힘있는 사운드의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에 목말랐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로그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볼까요? 네네.
톤도 좀 깎을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오버들하고 조금 다른 게 확실히 그 알짜가 부딪히는 그게 네? 되게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레벨도 좀 더 줘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이탈리아 이펙터 브랜드들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코너스톤이나 그죠 그루스도 그렇고 이 굉장히 이 잘 만들어요. 이탈리아가 예전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닐자자가 내한을 했을 때 그 제가 이제 닐자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투어 내내 한국 투어 내내 이 서울에서 계속 같이 그 팀들과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 베이시스트 분과 제가 이제 짧게 몇 마디를 나눴었는데 이탈리아 출신이더라고요. 그 베이시스트가 근데 이탈리아랑 한국과 이탈리아의 이 음악 시장, 그러니까 락 씬이 조금 흡사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이 저는 처음에 아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심할 거다.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다 따로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밤에는 가라오케에서 연주를 한다. 닐자자 세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언급했던 브랜드들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양질의 사운드를 내는 이펙터들을 설계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라 말이에요. 역시나 이 도픽스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드라이브 사운드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톤을 좀 높이고요. 그죠? 게인을 좀 더 높여서 사운드를 한 좋습니다.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 긁을 때 이 1, 2번 줄 가기 전에 있잖아요. 잘 만들어, 잘 만들어. 네, 고급스럽고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도픽스의 단테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부스터를 만나보고 네? 기본기가 좋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초밥을 생각을 네? 해보자고요. 한 끗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끗차. 당연히 그런 이제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조미료가 들어간 요리가 아닌 이상 결국에는 이제 이
좋은 생선을 당연히 맞아요. 떼와야 될 것이고 생선을 좋은 기간 안에 좋은 온도에서 숙성을 네. 잘 시켜야겠죠. 그리고 그 니 밥알이 몇 개인지 아나 그 우리 저기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네. 한 것처럼 그런 정말 작은 맞아요. 디테일이 모여서 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된다. 이게 명품과 어떤 그냥 일반적인 네. 그 요리에 순간적으로 딱 벗어나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펙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명품과 일반 공상품의 차이는 끝끝차다. 근데 지금 얘가 다 그 명품 같은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미세한 차인데 이 한 끝차로 이거는 이것도 올라운드 페달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무슨 기타 유저든 그러니까 뭐 락 유저든 팝 유저든 뭐 그리고 기타도 우리가 뭐 크게 나눠서 뭐 물론 뭐 하이엔드 이제 뭐 슈퍼 스트랫도 있지만 네. 팬더 연주자 난 팬더맨이야 뭐 난 스트랫맨이야 하는 사람과 에이 기타는 깁슨이지 이 다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쳐도 좋아할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이 뭐냐면 이 단테는 실제로 이 단테는 이 1200년대에 그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인 신곡을 썼던 단테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이펙터지만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게임의 주인공이 단테가 악마와 이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죠. 이 악마 사냥꾼.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싸움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매너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남자입니다. 이 약간 이 단테의 오버드라이브를 보면서 데빌 메이 크라이의 주인공 단테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도픽스의 이 드라이브 페달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